자, 이어서 오늘 귀중한 창무를 맡아주신 소감과 또 앞으로 홍보대사로 어떻게 활동하실지 포부를 좀 한번 들어볼 텐데요. 먼저 우리 박지훈님, 예, 소감 말씀해 주시죠. 네, 안녕하세요. 환경부 교육연 홍보대사 박지훈입니다. 네, 제가 과분하게도 이렇게 홍보대사를 하게 되어서 일단 정말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정말 저 말씀 주시면 조금만 앞쪽으로 좀 같이 함께 나와주실까요? 우리 장관님도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하겠다는 마음으로. 예, 좋습니다. 네, 매년 지구의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세계 많은 곳곳에서 피해가 일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. 저도 많이 노력하고 실천할 테니까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관심 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4월 22일 날 8시, 저녁 8시부터 10분간 소등 행사가 있습니다. 꼭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조빈님 소감도 한번 들어볼까요?